개인적인 목표는 좀 최소 롤드컵 진출은 해야 좀 네. 그래도 1년 한해 좀 후회 이제 지나봤을 때좀 후회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 롤드컵 진출은 해야 좀 그럴 것 같습니다.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Key, the top laner of KT roster. After they do defeat Gen.G on a 2-1 match goal on the 7th week of 2023 LCK Spring.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등을 수정하고 있던 Gen.G를 2-1로 잡았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소감부터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최근에 2연패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오늘 네. 경기 승리하게 돼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젠지라는 팀이랑도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네. 젠지라는 팀을 꺾은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팬들도 많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한 KT의 경기력 역시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강팀들 상대로 연속으로 좀 아쉬운 패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피드백을 하려고 했고, 어떤 면에서 오늘 경기력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 D플러스 기아와 이제 T1 상대로 이제 2연전을 했는데, 좀 대회마다 저희가 좀 말도 안 되는 실수? 약간 그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좀 게임이 좀 어지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예를 들어 1, 2, 3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네.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이제 1단계를 아예 생략하고 2단계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끼리 좀뭐 잘리거나 실수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좀 그런 단계적인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다시 다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 2, 3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인 선수가 표현하신 게좀 재밌어서 제가 조금만 더 아, 네. 여쭤볼게요. 1단계라는 게 어떤 뜻인지, 뭐, 기본기라는 것인지, 2단계는 무엇인지, 3단계는 무엇인지, 네. 뭐, 그냥 비유하려고 이제 1, 2, 3단계라고 말했던 건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기본기라고 하면 이제 상대 이제 위치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상대 위치를 좀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잘린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네, 그런 게 약간 그런 문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BDD 선수와의 호흡도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BDD 선수가 개인적인 퍼포먼스로 오늘 2연 POG를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BDD 선수 미드라이너와의 호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보성이는 뭐 같은 팀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 뭐 항상 이제 대회장이나 뭐 화면으로 되게 많이 봤던 선수라서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뭔가 내적 친밀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네.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그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내적 친밀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는데 실제로 친해지게 된 BDD 선수는 어떻게 달랐던 것 같나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뭐 BDD 선수가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뭐 모든 선수 뭐 물론 비슷하긴 하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다른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예. 아, 힌트라도 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뭐 그냥 장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프 더 레코드 이런 이야기들에서 기인 선수가 타팀에 있을 때는 BDD 선수가 항상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네. 알고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 상태인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뭐 다른 팀에 이제 광동이나 뭐 아프리카에 있을 때 BDD 선수를 화면으로 보면은 뭐 다크서클이 그냥 이렇게 막쫙 내려와 있어서 네. 뭐 BDD 선수 뭐 쟤는 뭐 맨날 피곤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KT 와서 보니까 뭐 연습 뭐 실이나 뭐 그런 거에서는 뭐막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화면에 잡히는 것만 뭐 다크서클이만 진해 보이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팀원들이 기인 선수를 합에 맞춰가면서 원래 화면으로 봤던 기인 선수를 이랬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네. 아, 네, 이런 거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BD 선수가 이제 뭐 저보고 뭐 조용한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기인 선수한테 거의 연예 행사 같이 여쭤보는 질문인데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인 선수가 가는 팀마다 팀의 실세 1순위는 기인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뭐, 팀을 옮겼지만, 뭐, 그 전에 아프리카에 있던 선수들도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좀, 뭐, 불편하지 않은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뭐, 장난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 팀의 실세는 뭐, 감독님이시죠. 히라이 감독님. 아, 선수단 중에서는요? 뭐, 선수단 중에서는 근데 뭐, 다들, 예, 비슷한 것 같아서.
다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뭐 기인 선수의 무빙 잘 봤고요. 이렇게 좀 게임 외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KT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호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좀 불안한 모습도 있었지만, 뭐 비유로 말씀해주신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갈수록 합이 맞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인 선수도 스스로 이렇게 합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이에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합이 맞았던 거는 이제 저희가 5연승 할 때도 아 되게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이후로 2연패를 했잖아요. 5연승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뭔가 리셋되는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좀 그때마다 감독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모아놓으시고 좀 너희 이성적 내려고 여기 모였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셔서, 약간 저희가 흐트러질 때마다 좀 경각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리셋 안 되게 좀 집중하면서 잘해야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선수가 KT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큰 결심을 하셨다고 얼마 정도 은유하셨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방금 감독님이 여기에 어떤 성적을 내려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자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기인 선수한테는 조금 더 깊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목표는 좀 최소 롤드컵 진출은 해야 좀 네. 그래도 1년 한 해 좀 후회 이제 지나왔을 때 좀 후회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 롤드컵 진출은 해야 좀 그럴 것 같습니다. MSI도 욕심을 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이번에 MSI의 LCK 두 팀이 진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한 런던에서 열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좀 LCK 아니 뭐야 MSI 진출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가 좀 반복되는 실수들이 좀 있어서 좀 그런 실수들을 다 잡는 게 좀 먼저 목표인 것 같아서 MSI는 후순위 뭐 당연히 가야 되는 목표지만 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고치자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인 선수한테 원래 보통 팬들한테 인사를 많이 부탁드릴 텐데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팀에 있었을 때 뭐 오랫동안 성적을 원하시는 만큼은 못 내다 보니까 약간 자신의 경기력에도 의구심이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현재는 그 자신감을 조금 찾았는지, 기인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대치를 가져도 좋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한창 이제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아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좀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좀 부정적인 약간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 약간 확신 그런 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